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문제이고요. 영업이익이 입력된 C15셀의 값이 350이 되려면 판매가가 입력된 F5셀의 값이 얼마이면 가능할까라는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C1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C15셀의 값이 350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F5셀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다 찾았으면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정렬 기준입니다. 정렬은 합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입니다. 합가가 입력된 C열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기어 키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그룹할 항목에서 합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계산 항목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합가별 중간 기말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인원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중간과 기말이 아니라 학년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의 학년을 선택하시고요. 중요한 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만 평균도 표시하고 개수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개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합 계산 실행 결과에서요, 개수라는 값을요 총원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 직접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게 실수가 있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셔서요,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에 가셔서 개수를 찾아서 총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모두 바꾸기 하시면 4건 정도 진행이 됐다 라고 메시지 상자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은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구해져 있는 부분들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각각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스타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자릿수 늘림 하셔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요, 표시 형식의 숫자에 가셔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 작업,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F4셀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라고 입력합니다. average 인사 고가부터 영어 점수까지 C4부터 E4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구한 값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셀 서식이나 표시 형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 조절해 주시고요. 확인,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 기본 도형의 원통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H3부터 3, 4, 5, 6까지 들어가시고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평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평균 계산에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 긁고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셀 음영 색깔은 노랑 색깔을 선택합니다.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꼭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하시고요. 이제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정육면체 선택하시고 H8부터 8, 9, 10, 11까지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매크로 문제는 각각 5점 배점이고요.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작업에 가셔서 작성된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별 수신 현황에서 지점별로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붉은 계열의 정기 적금은 필요 없어요. 딜리트. 보라색의 기타 수신도 필요 없어요. 딜리트. 그 다음 차트 제목은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통 예금 / 주택 예금 가로 열, 한 칸 띄우고 수신고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4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합니다.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가 문제에서 0이라고 되어 있네요. 0. 그 다음 주단위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표시 단위가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닫기. 1000에 대해서 글자 표시 단위 서식이 텍스트 방향이 바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표시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보통 예금에 대해서 겹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겹치기 현재 0%인데 100% 너비도 100%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현재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위쪽에 가시면 레이아웃 안에도 삽입이라고 있죠. 도형에 가셔서요. 설명선에 가시면 설명선 3번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놓고자 한 자리에 드래그. 그 다음 최고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물론 크기 조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자동 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에 가셔서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이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네, 그 다음 연결한 선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드래그하면 막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란색 마름모 가장 끝에 있는 마름모를 이용하셔서요. 드래그 하셔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약간 도형 이동이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모양을 조금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의 위치, 문제와 비슷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 드래그 하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문제 수정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